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많이 바쁘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이 오늘 워낙에 시급한 사안이 터져서 저희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지금 뭐 배제시켰다라는 소식들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경제의 영향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영향이 오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예고된 악재인데도 파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도 벅찬데 미국도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산 3천억 달러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폭탄을 터뜨렸죠. 이러니까 뉴욕 증시는 이틀째 급락세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수출은 8개월째 줄고 있고요. 물가는 디플레이션 우려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추경은 당초 예상액보다 1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사랑이 다 악재투성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오늘 오후에 있을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3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신랄 같은 희망을 남겨놓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일본이 미국의 중재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차상의 시나리오는 오늘 가기를 통과한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는 돌이킬 수 없다면 그 시행 시기를 좀 늦추는 방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21일 이후, 즉 이달 28일인데 이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코스피 2000선 지지 여부, 환율 달러당 1200원 돌파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방이 지금 뭐 악재의 투성이다라는 게 지금 정답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정부도 지금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트럼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은 원하지만 일본도 원한다면 중재에 나서겠다라고 했고 중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본의 2차 수출 규제 의지가 워낙 확고한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한국에 하도 중재를 해달라고 원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방위비 6배 정도 증액해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해라. 외교적 해법이 점점 꼬이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WTO 제소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일본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지만 일본이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요. 가능한 많은 이 WTO 회원국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일본의 규제가 또한 한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체인망, 공급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안을 홍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꾸준히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게 이 기회에 탈일본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소울을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대응책을 투트랙으로 가져가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측 대응은 어제까지 보고 지금도 지소미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보복을 한다면 우리는 안보 쪽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소미아 연장이 불발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됩니까? 일부에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카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소미아 카드는 일본은 웃고 미국의 화를 돋울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본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고요. 미국의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복이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위협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카드는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의 있었잖아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나갔는데 사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왔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미국이 이제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한미일 이제 한 오후 5시경이면 외무장관이 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크게 이제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최선의 시나리오는 적어도 한미일 외교장관이 형식적이라도 앞으로 양국이 보다 시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도의 공동 선언문이 나와야 성공인데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백색국가 제외가 일본 가계를 통해서 통과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시행 시기를 좀 연기하는 방안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